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교통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충청남도경찰청 박기랑 경장입니다. 사고 현장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교통안전 수칙을 점검해보고 있는데요. 오늘의 첫 번째 사고 영상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지난 2월 금산의 한 회전 교차로 빠져나가는 차량과 진입 차량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진입 차량이 회전 교차로 통행 방법을 위반해 일어난 사고인데요. 회전 교차로에서 일어난 또 다른 사고 영상 이어서 보시죠. 지난해 11월 청량의 한 도로, 전방에 회전 교차로 표시판이 보입니다. 블랙박스 차량이 회전 교차로에 진입했다가 빠져나가려는 순간 다른 방향에서 진입하는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회전 교차로는 이미 진입해 회전하고 있는 차량에 통행 우선권이 부여됩니다. 따라서 새로 진입하려는 차량은 감속 또는 일시 정지하고 회전 차량이 지나갈 때까지 양보를 해야 합니다. 또한 진입 진출 시 방향 지시등을 켜는 것도 안전한 통행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영상 보겠습니다. 지난 1월 밤 시간대 아산의 한 도로, 1차로를 주행 중인 블랙박스 차량이 빠르게 진로를 변경하다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가드레일까지 들이받고서야 멈춰서는데요. 야간 운전은 주간보다 훨씬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시야 확보가 어렵고 속도감도 둔해지는데요. 졸음 운전에 유의하고 과속을 자제하는 등 운전자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블랙박스로 본 교통안전 박기량 경장이었습니다.